아, 여러분 오늘이 그 설날입니다. 설날 6시 지금 구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톨스토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두겠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나 전 작품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활 그대로의 작품만 본다면 절대 졸작이라 평할 수 없다. 대규적인 신분으로서 하층민의 삶을 이해해가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지간한 내공 아니고선 쓸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하지 무라트는 자신의 군복무 시절을 만난 아바르게 무슬림 전사 하지 무라도 훈자카사 1818년에서 1852년 5월 5일 훈자카사의 이야기로 톨스토이 최상의 작품에 속하며 문학평론가 헤럴드 블루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말년이 되어서 톨스토이와 부인 소피야와의 갈등은 점점 격해져만 갔다. 종교적인 평론을 쓰거나 복음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동안은 아침 아직 참고 있던 부인이나 자식들도 그가 귀족 지주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농민과 같은 생활을 시작하자 등을 돌리고 말았다. 가족 중딸 알렉산드라만이 유일하게 그를 이해해 줬을 뿐이었다. 소피아는 특히 톨스토이 추종자 중한 명이었던 블라디미르 체르트 코프와 사이가 나빴다. 그 갈등의 근원은 톨스토이는 모든 저작권과 판매료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소피아는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톨스토이가 농촌에서 생활하는 걸그이 톨스토이 부인 시오피아가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부인은 아주 그 농촌 생활을 싫어했던 사람이고 어, 톨스토이는 농촌 생활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가 농촌에 내려가서 이렇게 농촌에 처박히는 그런, 그런 삶을 어, 이 톨스토이 부인은 극히 아주 싫어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이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아주 갈등이 깊었냐면은, 어, 톨스토이니까 그 글을 쓸것 아닙니까? 글을 써서 어떤 뭐잡지에 기고라든가 책에 글을 써서 올리면은, 그렇다든지 또 톨스토이 나름대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이 판매를 하면, 거기 이제 저작권 뭐 이런 걸로 인세도 들어오게 수입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수입을 톨스토이는 또 사회의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가 굉장히 그런 행위를 실했다고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굉장히 갈등의 고리. 시일이 지날수록 이 부부간의 갈등은 에, 굉장히 갈등이 깊어 만같다 이런 얘기죠 결국 대판부부싸움을 벌인 이후 나이 80이 넘어가는 늙음하게 농민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1910년 10월 29일 아침 막내딸 알렉산드라를 데리고 어 여행을 떠났으나 11월 7일 아스타포보역이라는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아스타포보역은 1918년에 톨스토이를 기리기 위해 레프 톨스토이 역으로 개칭되었다. 이 역은 2014년에 폐역되었지만 역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역사에는 톨스토이가 사망한 시간인 6시 5분으로 맞춰진 시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 알렉산드라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그 아스타포보 역이라는 아스타포보 역이라는 조그만 간이역에서 어 갑자기 이제 숨을 거둔 것이죠. 이 톨스토이가. 그래 가지고 그 아스타 포보역은 지금 현재는 기차가 다니질 않는데 기념으로 어, 톨스토이가 여기서 이제 에, 목숨을 하늘나라로 떠난 여기다 해 가지고 그 아스타 포보역이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시계가 있는 걸려 있는데 그 시계는 톨스토이가 사망한 시간인 6시 5분으로 그 맞춰져 있는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80년대 유인전에선 비참하게 겨울날씨 여기서 동사했다고 나온 바, 나온 바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역장 숙직실로 옮겨진, 눕혀진 상태에서 다음의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털스토이가그 역에서 갑자기 쓰러지니까 그 쓰러진 톨스토이를 이제 역장실로 옮겼다는 거죠. 역장실로 옮기니까 그 이제 임종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 농민들은 어떻게 죽지?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농민들은 찬양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귀족의 삶을 살았던 톨스토, 톨스토이가. 드디어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을 한탄했다는 것.내가 지금이라도 농민이 되었겠다고 나왔는데 이리 죽게 생겼으니 죽는 순간이라도 농민이고 싶다.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농민으로 죽은 거라고 할수 있는 거냐라는 뜻.죽어서라도 농민이고 싶었던 톨스토의한 맺힌 심정이 남겨 있다. 그러니까 뭐 농민이 되겠다고 뭐 시골에 내려가 처박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톨스토이는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귀족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죠. 어. 보통 이런 농민들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이 농민이 되는 게 꿈이었다. 톨스토이가 참 꿈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그런 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민이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 그 꿈이 얼마나 참 음, 소박한 꿈입니까? 여담으로 농민이고 싶었기 때문인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톨스토이 무덤은 거의 위상답지 않게 묘비도 없이 매우 탄촐하게 그지없다 평소에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농민이 되고 싶었던지 톨스토이가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입니까? 세계적으로 참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 무덤에 가보면 비석도 하나 없이 그렇게 무덤이 그렇게 아주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 소피아와 끝내 화해하지 않고 죽기 직전 유언에 아내는 절대로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당부해 소피아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소피아는 죽어서도 남편과 합정되지 못한 채 톨스토이 묘지에서 3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묘지에 묻혔다고 묻혔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에, 톨스토이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내가 죽어 죽더라도 내 마누라는 절대 내 장례식에 발을 못 붙이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 심했겠으면, 그렇게 유언까지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톨스토이가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아내가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니까, 뭐 장례식 때도 아내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그, 그 톨스토이의 아내는. 죽어서도 남편과 같이 합성되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묘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그 작은 마을에 묻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죽어서도 두 부분은 같은 자리에 묻히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갈등이 깊었는가를 알수 있는 거죠. 82세 의 폐렴으로 사망한 것과는 별개로 엄청나게 건강했고 70세에도 젊은이와 다름없는 근력을 지녔다고 한다. 막내딸인 알렉산드라를 5 6세의 나이에 얻었으며 막내아들인 이반을 얻은 것도 나이 61대 1이다. 다만 이반은 7살 때 병으로 죽고 말았다. 막내딸을 말이죠. 어? 막내딸을 5 6세에 막내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아들인 이반은 60살 때 아들을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쉰둥이 50, 50대의 아들을 낳아도, 뭐, 쉰둥이다, 쉰둥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60, 60살에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예순둥이죠. 환갑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환갑에도 이렇게 그, 애를 낳을 만큼, 그렇게 톨스토이가 정, 그, 어, 이렇게 성욕적으로도 상당히 그, 왕성했다, 성욕이 왕성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품의 특징, 돌 수도 있는 현실주의 소설의 대가로서, 거의 두 가지 장편인 전쟁과 평화 및 안나 카레디나로 유명하며 이 작품들은 통상 이제까지 쓰여진 가장 훌륭한 소설들로서 여겨지고 있다. 전쟁과 평화는 특히 사실상 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을 위해 이런 형식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톨스토이 단편작들 중에서 이반일리치 죽음은 보통 중편소설의 가장 훌륭한 예들로 분류된다. 특히 그의 만년의 30년 동안 톨스토이는 또한 도덕 및 종교 선생으로서 세상의 명성을 얻었다. 그의 신조인 악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간대에게 중년한 영향을 끼쳤다. 비록 톨스토이 종교적 사상들이 더 이상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과 성격에 대한 흥미는 무엇보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음. 비폭력 정 인도의 간디가 그 비폭력 저항을 시, 실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 바로 그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실천한 데에는 그, 톨스토이한테 받은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19세기 영국의 신이자 비평가인 매튜 아놀드는 톨스토이 작품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삶의 파편이다. 라고 말했다. 20세기 러시아 작가인 아이삭 바빌은 논평하기를 만일 세상이 스스로 글을 쓸수 있다면 톨스토이처럼 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의식에 대한 지극히 작은 변화들도 관찰하며 신체의 미미한 움직임들도 기록하는 그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다른 소설가들은 의식의 한 가지 단일한 행위로서 묘사하는 것을 톨스토이는 일련의 무한히 작은 단계로 그럴듯하게 쪼개어 나간다.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에 의하면 그는 당연히 톨스토이를 모든 소설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겼는데 이버 가은 관찰력들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끌어내었으며 그들은 톨스토이가 우리들 위에 고정하고 있는 시선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만년의 톨스토이를 방문한 사람들 역시 그가 자신들이 내뱉지 않은 사상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의 무척 불편한 느낌들을 이야기하였다. 톨스토이를 그의 능력들에서 신처럼 그리고 인간의 조건들이 제약들을 탈피하려는 그의 투쟁들에서 거인으로 묘사한 것은 흔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자연과 순수한 활력의 현신으로 보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양심으로 화신으로 보았으나, 그를 알고 있는 또는 그의 작품들을 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단지 이제까지 생존하였던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이게 말이죠. 톨스토이를 굉장히 그 극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그 위대한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거보다도 더 단계가 높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이렇게 아주 그, 어? 극찬의 극찬을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초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 톨스토이는 유년 시절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편집장인 유명한 잡지 서브레 매니크에서 출판하기 위해 기구하였다. 네크라소프는 열광하였으며 익명으로 출판된 작품은 두루 칭찬받았다. 다음 몇년 동안 톨스토이는 갑카스에서의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한 많은 이야기들을 출판하였으며, 어, 나베그, 습격 및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세바스토 폴 포유에 대한 세 가지 스케치들, 12월의 세바스토 폴, 5월의 세바스토 폴, 그리고 어, 8월의 세바스토 폴 모두 1855년에서 56년에 출판되었다. 이 포함되었다. 처음의 스케치는 무명의 병사들의 용기를 다루었는데 황제에 의해 칭찬받았다. 마치 여행 안내처럼 2인칭으로 쓰여졌으며 이 이야기는 역시 톨스토의 엄격한 실험에 대한 예리한 관심과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관찰함에 있어서의 도덕성에 관한 그의 평생의 관심을 증명해준다. 두 번째 스케치는 폭격에 죽기 직전에 병사의 의식의 흐름을 담은 긴 구절을 포함한다.이 이야기는 유명한 말미에서 작가는 그의 어느 등장인물도 진정으로 역사적이 아님을 언급한 뒤에 나의 이야기의 영웅 어. 은진리다라고 단언한다.독자들은 그 이후로 톨스토이 그와 같은 절대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주목을 해왔으며, 이 언어는 흔히 미학적으로 효과적인 현실주의적 소설 문학을 붕괴시킨다. 크리미아 전쟁 후에 톨스토이는 군대에서 물러났으며, 먼저 성 페테스부르크 문학 세계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시 돋친 자만심, 어떤 지적 진영에도 가입할 가입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독립의 고집은 곧 급진적인 지식인들의 반감을 불러왔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의의고주의자로 있으면서 지배적인 지적 경량들과 반목하였다. 1857년에 톨스토이는 파리를 여행하였으며 자신이 돈을 도박으로 날린 뒤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는 그 아주 글쓰는 데참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언제나, 어, 문학적인 어떤 단체에 이런데 가입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857년에 톨스토이는, 어, 1857년에 톨스토이는 파리를 여행하였으며 자신이 돈을 도박으로 날린 뒤에 돌아왔다. 러시아에 돌아온 후에 그런 자신이 진정한 소명은 교육이라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유지에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교육 이론 및 실제를 공부하기 위하여 서부 유럽을 여행한 뒤에 그는 12호의 잡지, 아, 야사나야 아, 폴리아나를 발행하였으며 이것들에는 그의 도발적인 논문들인 뭐, 어, 진보 및 교육의 정의, 여기서 역사가 어떤 내재적인 법칙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누가, 누가 누구의 가누 작품을 읽어야만 하는가 우리 자녀들인 농부 아니면 농부의 자녀들인 우리 여기서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을 뒤집는다를 포함하였다 톨스토이는 1862년 저명한 모스크바인 내과의사의 딸인 소피아 안드레예프나 베르스와 결혼하시며 곧 그의 모든 힘들을 그의 결혼 및 전쟁과 평화의 지필에 쏟았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는 13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중 3명은 유아기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총 13명이 그 톨스토이 시대만 해도 옛날이니까 옛날엔 그뭐 러시아에서도 옛날에 그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그,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에 고리 깊어진 거는 이제 결혼 생활 후기에, 어, 그렇게 고리 깊어진 거지. 뭐, 이때 뭐, 그렇게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았을 때죠. 1850년대와 1800, 아, 1850년대와 1960년대의 톨스토이 작품들은 자신의 도덕적 및 철학적 관심들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형식들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유년 시절에 이어서 그는 곧 어, 소년 시절 그리고 어, 청년을 추가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유일한 반자선적인 주인공인 드미트리 네클루도프에 집중되었으며, 그는 후일 톨스토이 소설인 부활의 영웅으로 재등장했다. 아, 루선에서 톨스토이는 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초월한 의미를 숙고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명상들의 과정에 대해 숙고한다. 세 사람의 죽음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없는 귀부인의 죽음, 죽음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한 농부, 그리고 그 철저한 자연의 목적이 인간의 기만과 대비되는 한 그루의 나무들의 죽음들을 묘사한다. 오직 작가의 초월적인 의식만이 이들 세 사건들을 묶어줄 뿐이다. 1863년 작, 1886년 개정 출판, 말의 이야기는 인기 있는 톨스토이적인 장, 장신, 어색함의 극적인 사용으로 유명해졌다. 즉, 친숙한 사회적 관습들을 당연히 여기지지 않는 한 관찰자의 순박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묘사들이다. 독자들은 그 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주된 화자가 늙은 말인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받았다. 무척, 톨, 어, 무척 많은 톨스토이 초기 작품들처럼 이 이야기는 인간사회의 기만과 인습성을 풍자하고 있으며 이를 또한 톨스토이 소설 카자키를 지배하였던 주제이다. 이 작품인 영웅인 방탕하며 자기 중심적인 귀족 드미트리 올레니니 카프카스에서 복무하기 위하여 장교로 입대한다. 코사크 사람들 안에서 살면서 그는 자연과 생체의 리듬들에 더욱 가까운 삶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 소설의 중심 장면에서 올레니는 숲속에서 사냥하던 중에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심지어 한 마리 목이라도 바로 나 자신과 같이 단지 그렇게 별개의 드림이티 올레니인 것을 지각하였다. 드미트리 올레니인 것을 지각한다. 자신이 과거 삶의 헛뜸을 깨닫고서 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다 이 톨스토이가 지은 그 작품들 중에서도 뭐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은 뭐 수없이 많겠지만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안나 카레리나 이 전쟁과 평화는 평화는 아껴도 내가 전번에도 이 리딩 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쟁과 평화라는 게이 영화로도 영화로도 제작되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 전쟁과 평화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음, 예술적으로나 이 영상적으로도 훌륭했다는 그런 그 찬사가 많았습니다. 중지 행복하게 결혼하여 야스나야 폴리야나의 자신이 아내 그리고 가족과 안착한 뒤에. 톨스토이는 자신이 창의력의 절정에 도달했다. 톨스토이는 1860년대의 나머지 해들을 전쟁과 평화의 집필에 쏟았다. 그리고 나서 표트르 대제 1세에 관한 소설을 쓸 것을 생각하였으며 잠시 교육으로 돌아갔던 막간의 기간 뒤에 톨스토이는 그의 또 하나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하였다. 이들 두 작품은 일생 생활, 일상 생활과 지루한 미덕의 이해에 뿌리를 둔 인간의 경험에 대한 환상을 공유한다. 전쟁과 평화는 세 가지 자료들, 나폴레옹 시기 전쟁들에 관한 역사적인 해설, 허구적 인물들의 전기들, 그리고 역사의 철학에 관한 일단의 수필들을 담고 있다.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평가들은 어째서 이들 세 부분들이 밀착할 수 있는지 놀라 놀라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이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 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시기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 그 차이코프스 여러분들 그어 러시아 작곡가 중에 차이코프스키라. 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차, 차이코프스키. 이 차이코프스키가 그 작곡한 1812년 서곡이라는 그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곡이냐면은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 그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가 쳐들어가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또이 겨울에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서 이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러시아 영토가 질퍽질퍽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진흙땅이라는 거예요. 그저 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어붙은 다음에 꼭 침략을 하거든요. 이 러시아를. 그래서 유이 나,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어... 러시아의 땅이 얼어붙을 즈음에 이제 침략을 해 들어간 겁니다. 근데뭐그 어, 모스크바에까지 갔는지 하여튼 모스크바를 거의 눈앞에 빤히 보고 봐서는지 하여튼 그러고선 되돌아온 거예요. 어. 추위, 굶주림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 이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되돌아가니까 러시아가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차이코프스키가 1812년 서곡을 쓴 겁니다. 1812년이라는 곡이 이제 그 모스크바의 큰 성당에서 그 연주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장문의 수필들을 포함한 것을 트집잡고 있으나. 독자들은 줄어들지 않는 열정으로서 계속해서 그것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품의 역사 관련 부분은 아우스터리츠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승리로 이끌고 간 1805년의 전투, 평화의 시기 그리고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겁니다. 1812년. 예. 여기도 이제 1812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1812년 서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1812년 서곡이라는 걸 들어보면 은 꽝꽝 이렇게 대포를 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럽니다. 자기 중심광, 자기 중심광적인 어리꽝대로 황제인 알렉산더 1세를 역사가들이 그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집착하는 공원가로 그리고 그리고 러시아인 장군인 미카엘 카두족프를 인간의 의지와 계획의 한계들을 깨닫고 있는 참을성이 있는 노인으로 묘사한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설의 전쟁 장면들로서 전투는 혼란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장군들은 그들이 모든 부수적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하여 순간에 결정되는. 수백만 가지 다양한 우연들이 결과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이 나기 전에, 에, 뭐 군사훈련을 그렇게 수없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 딱 전쟁이 벌어지면 그 군, 어, 평소에 훈련 받았던 군사훈련 받았던 그 상황대로 전쟁이 전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 않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미뉴얼을 세운다. 어? 전쟁에 대응하는 미뉴얼을 짠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그 미뉴얼대로 전쟁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장군들은 그들이 모든 부수적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하여 순간에 결정되는 수백만 가지 다양한 우연들을 결과이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는 어떤 제도 또는 모델도 인간 행동의 무한한 복잡성에 대한 설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소설책의 허구적 인물들 중에서 독자들의 관심은 제일 먼저 안드레이 볼콘시티 공작에 초점이 주어지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짜며 천박하거나 단순히 진부한 것으로 경멸해온 거만한 사람이다. 상류사의 위선을 인정하면서 그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가며 이것을 그는 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긴다. 아우스토르츠에서 심하게 부상당하고 나서 그는 영광과 나폴레옹 성 페트레스부르크의 사교 모임들만큼이나 시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이 혼신하였던 활동들에 대하여 대풀이하여 공허함을 발견한다. 1812년 그의 죽음에 대한 톨스토이 묘사는 흔히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아 지금 저 에, 녹화를 한 지가 29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실수를 연발하며 성실한 피에르 베, 베즈코프로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것을 약속해 주는 어떤 철학적 체계에 대한 믿음과 그를 무감각한 절망으로 밀어붙일 만큼 절대적인 상대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는 적어도 지혜는 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나날의 삶의 평범한 진행과정들에서 발견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톨스토이적인 진리를 발견하며 특별히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주인공인 나타샤와 그의 결혼에서 그러하다. 톨스토이가 주장한 것은 말이죠. 이런 얘기죠.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진리라는 것은 어떤 뭐어 어, 체계적인 뭐지식나 이런 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평, 평 평범한 일상에서 지혜가 나온다. 뭐, 이런 유의 주장을 했다는 거죠. 책이 멈출 때 사실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칠 뿐이다. 피해르는 새로운 유토피아적 계획에 대한 그의 흥분으로 이런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흥미없고 일상적인 활동들이 삶을 유익하거나 악하게 만든다는 톨스토이 사상과 관련하여 책 속에 진정한 지혜 있는 인물들은 지식인들이 아니라 단순하며 점잖은 병사인 나타샤의 형제인 니콜라이, 그리고 관대하며 신앙심이 깊은 여자인 안드레이 누이, 마리아이다. 그들의 결혼은 소설의 중심적인 진반 가치들을 상징한다. 전쟁과 평화에 들어있는 수필들은 책의 두 번째 중반부에서 시작하는데 역사에 관한 일반 법칙들을 세우려 는 모든 시도들을 풍자하며 모든 역사적 소설들을 지지하는 무분별한 억측들을 거부한다. 돌스토의 관점에서 역사는 전쟁처럼 근본적인 우연성의 산물이고 아무런 방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들은 무한히 변하며 영원히 할수 없다. 영원히 알수 없다. 그래서 역사에 관한 서술은 과거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역사적 기술들의 형태는 사건들의 사실적 과정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적 서술들에 의해서 확립된 근본적인 문학적인 기준들을 반영한다. 톨스토이 수필들에 의하면 역사가들도 역시 수많은 다른 긴밀히 연결된 우려들을 범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가 위대한 사람들, 장군들이거나 정치 지도자들이거나 또는 그들과 같은 지식인들의 계획들과 사상들로서 모양을 가지며 그 방향은 주요 결정들에 이르는. 극적인 순간들에서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비록 그들의 행동들이 문서화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취해지는 무수히 많은 작은 결정들이 총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그 돌스토이가 어, 주장하는 역사관이라는 건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뭐어큰 정치적인 인물이 역사를 이루가는 것 같지만은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큰 인물들 위주로 역사가 기록되지만 그러나 그렇 그렇지 않다 역사를 이루는 것은 수많은 그 이름 없는 평범한 민중들이다 평범한 민중들이 이제 그룹이 되고 더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어, 그룹은 또더 숫자가 많아지면 국민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 역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문서로 어, 기록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이 되고, 그룹이 모여서 국민이 되고, 이렇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생활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그 톨스토이는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사건들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오직 나무의 꼭대기만이 보이는 먼 지역의 이 시각으로부터 그 지역이 오로지 나무들만 포함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톨스토이 소설은 그 독자들에게 제각기 작은 영향을 행사하는 조그마한 사건들이 무수한 예들을 준다.바로 그것이 전쟁과 평화가 너무 길다는 한 가지 이유이다.평범한 것의 효용성과 제도 구축의 무용성에 대한 털 수도의 신념은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그를 대체하게 만들었다.그것은 그의 철학이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들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어, 그 톨스토이 사상에 관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리딩해야 될 부분이 안나카레리나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대의 분량이 또, 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36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2회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아 다음에는 그, 여기. 여기에 그 내가 지금 표시, 표시됐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